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 백병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중구청이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즉각 절차 이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공의료 기능이 급작스럽게 없어지지 않도록 도심 종합병원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일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 없이 개발 제한 구역 내 구조물을 설치한 불법 야영장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곳,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 2건 등입니다.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달 정례회 내내 파행한 경기 성남시의회 공전 사태가 2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양당 대표는 오늘 의회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양당은 대표의원 기자회견 직후 임시회를 개최해 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과 2022년 세입 세출 예산의 결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